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깨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입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